하이요. 오늘 보비 선생님 집을 급습했습니다. 보비 선생님. 어, 뭐 하세요, 보비 선생님? 보비 선생님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.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, 너무 더워서 여기, 그, 허팝이 한 거 있죠? 그, 허팝이 뭘 했나요? 에어컨 바람 멀리 보내기. 우리 그거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에어컨 바람? 에어컨 바람 여기서 어디로 보내요? 촬영하는 곳으로. 촬영하는 곳? 네네. 어, 여기 촬영하는 곳이. 어,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? 어, 지금 29도예요. 아,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? 네. 김장봉투예요, 김장봉투. 긴장하셨어요? 긴장하면 여기 담는 건데, 오늘은 대추가 아니라 바람을 보내려고 합니다. 아, 바람을 보내요? 오, 길다. 어, 저거 비닐로 된 터널이에요? 네, 맞아요. 얘를 여기 이제 끼우는 거죠? 맞아요. 걔를 에어컨에 꽂으시면 돼요. 아, 이거 안 부서지겠죠? 아, 부서질 수도 있어요. 가운데 밟으세요. 또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? 오.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. 공사인데 공사. 탕탕탕탕탕. 탕탕까지는 아니고. 우당탕탕탕. 그 돈이 많으면 저기 에어컨 설치하면 되는데 맞죠? 맞아요. 돈이 없어야죠. 어, 벌써 바람이 이만큼 들어갔어요. 어, 저기 조금 센다 저기. 어. 저기 조금 세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네, 뭐 바람만 가면 되니까 맞죠? 어, 바람 부고 있어요. 바람 부고 있어요. 오는 게 보이나요? 오, 열린다, 열린다, 오. 이것 보세요, 점점 부풀어 올라요. 오, 빵빵해진다, 빵빵해진다. 용명이 쌤 배처럼 빵빵해지고 있어요. 제 배 같아요. 여기 씌우면 되는 거 맞나요? 어, 네, 거기 씌우면 장난 아니죠. 자, 이제 이게 이 바람이 비닐을 따라서 와가지고요. 여기 선풍기 들어갈 거예요. 어? 오늘 멋진 나와요? 자, 조금 있다가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인사해 주세요. 빠이요. 자, 이제 20분이 지났는데요.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볼까요? 오, 온도가 27.5도예요. 자, 이제 여기서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. 그럼 이따 만날게요. 빠이요.